전화가 아니지만 말이야. 네가 좋은 생각까지 엄마가 도와줄게. 대신 전화로 다 처리하자. 야, 나는 네 아빠하고 첫날 밤 그리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. 야. Hey mama, hey mama, 들려봐요. 몸치시는 것 같이 춤추죠. Hey mama, hey mama, 따라와요. 자유롭게 바라는 것 다 알아요. 이제 과거는 떨쳐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.
마지막에 뮤지컬 때 비주류의 그런 소녀가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,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도전하고 열정과 꿈을 갖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되게 네. 뮤지컬입니다.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의 매력은 제가 여장을 한다라는 거죠. 그거만큼 뭐 더 큰 매력이 있겠습니까? 초연과 두 번째 공연들도 제가 공연을 봤습니다. 근데 제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이번 공연이 뒤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될 정말 유수의 실력파 우리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. 우리 배우들 그리고 우리 무대 감독님이나 스태프 여러분들이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만족할 만한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인사해. 여기는 내 친구 시윤이야. 안녕? 안녕. 안녕한 거야? 안녕할 것 같아? 나 지금 방금 전에 전교생 앞에서 완전 망신당했다고. 이봐 트레이시. 널 기분 좋게 해줄 일이 있어. 우리 엄마가 노스 아베뉴에 있는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점심한테 파티 좀 열거든. 같이 갈래? 놀라지. 나 노스아베뉴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근데 그런 데 가도 괜찮을까? 우리한테. 걱정하지 마, 엄마. 안 잡아먹어. 괜찮은 곳이야. 어떻게? 그래. 너를 알아간다는 건 대단한 몸의 시작이라고 생각해. 언니들도 어울린다니. 정말 끝내겠다. 생각하니 고마워, 친구들.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. 그래, 나 오디션 때 너 봤어. 언니 마음에